오늘은 뭐를 하실 거냐면 저희 이 앞에 있는 종이로 기록지거든요. 이렇게? 네. 그걸로 이제 노트를 만들 거예요. 네. 두 분은 아,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록지가 한 경기에 몇 장씩 나가는지 아세요? 100장? 100장? 너 100장 될 것 같은데? 최소 500장 이상. 많을 때는 한 1000장까지 나가고. 그래서 한 시즌이 끝나면 그래도 한 20만 장 정도 쓰인대요. 그런 것들이 약간 아까워서 환경 보호도 하고 노트를 만들어서 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. 네. 이걸 노트를 만들어요? 기록지로, 네. 한번 해보시죠. 네. 재밌겠죠? 약간 과제하는 느낌인데. 아, 뒷면에 사인 할 수 있는 공간 해가지고 사인. 오케이. 내 시그니처. 이거 그러면 두 사람한테밖에 못 주는 거예요? 맞아요. 아, 내 팬이 받았으면 좋겠다. 브라보. 스티커만 잔뜩. 아, 스티커를 구매해야겠다. 내 팬분들이 받아주면 좋겠으니까 좋아할 만한 게. 형 재능 있는데요. 잘 만드는데. 두 분은 평소에 환경 보호 같은 데 관심이 좀 있으세요? 그냥 집에 있어서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. 저도요. 경기 끝나면 바닥에 플라스틱 종이 있어요. 아, 소선 그거는... 소금으로 다 줍죠 저희가. 이런 거 언제 만들어 본 것 같아요? 초등학교 때. 일단 아, 항상 팬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붙였고요. 그리고 이 노트 이름이 갓노트. 네. 저는 선수단 사진이 있길래 장호까지 있으면 3명 레프트를 붙이려고 했는데 2명밖에 사진이 없어서 2명 붙였고 짤막하게 사진을 붙이고 그냥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앗 표지에 담았습니다. 근데 왜 저희 둘을 이렇게 했어요? 네? 왜 저희 둘이 이거 해요? 그래서 영혼이 없으신데요? 아, 그래요? 왼손잡이 좋아하세요? 네. 이거 150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내가 숫자를 잘못했나? 몇 장이에요? 8장. 이거 한 장 돼. 그래요? 어, 형 반대로 뚫은 거 아니에요? 왜? 아닌가? 이게 정면 아니에요? 왼손잡이 노트예요. 네? 좋아하신 거죠? 그쵸, 왼손잡이도 등록 받아야 되는데. 진정한 수작업.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형님? 이게 더 쉬운데요.
기계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. 그거 BGM 끊어져 따따따따따따. 아, 빠졌어. 오케이. 이 쪼가는 다 누가 채워요? 쓰는 거죠, 팬분들이 받아서. 네, 이제 받아서. 아, 팬분들이 쓰는 거. 노트를 만들어서 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. 와. 다 했다. 어때요? 어깨 아파. 형 구멍을 잘 뚫었어. 잘 뚫었는데. 그냥 이렇게 끼우면 안 들어가요. 그런 녀석이? 들어갈 것 같은데. 아프네요. 오. 짠. 오늘 이거 노트 만들어 보신 소감 한마디씩. 다음번에 하실 분들은 손으로 꼭 하시고요. 네,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종이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막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절약을 잘 해서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는 이 속을 안에 제가 채운 줄 알고 그래서 애들 놀리려고 표시 이렇게 랩체들을 정한 건데 설명을 잘못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 받는 분이 필주와 다르게 그냥 저희 배구단의 좋은 글들, 좋은 글귀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뭐 분리수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아끼고 절약하고 그렇게 살면은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? 함께해요. 브이로그.